이 세상에 그림자 없는 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마음에 어디 그림자가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마음의 답을 무용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낱말의 전문적인 것만 확실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도 금강경 잘 보는 거예요. 응? 예. 무저발경이라니까 세상에 밑구녕 없는 그릇이 어디에 있느냐고. 예? 세상에 밑구녕 없는 그릇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서 밑구녕이 없다고 시비를 하니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응? 예.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하지만 마음의 줄로 마음의 연주라니까 줄 없는 검은고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이건 시인 철학들이 일찍이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선사들이 다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예. 저런 소리 하나 풀이도 제대로 못하는 요즘 시인들이 날 들어 시인 추천하려 받으라고 시인 행세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어 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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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미 해 마쳤는데. 응? 중국 갔다 오셔서 피곤하니까 뭐 하품이 나와요? 응? 응? 하품이 없는 하품을 해야 진짜 혜원 스님이지. 응? 그렇잖아. 응? 무저발경의 중양반이요. 에? 유마거사가 먹는 밥은 군역 없는 파리떼에다 향기 나는 밥이 수북수북 쌓여있단 말이야. 얼마나 마음에 서로 이심전심으로 주고받는 향기겠어, 마음의 향기. 응? 멀근이청 무언설이라 깃뿌리가 빠져버리는 그 귀로 불입법문의 소리를 듣는다. 세상 사람들은 그놈의 이 귀 때문에 행과 불행이 엇갈리잖아요. 자식이 무슨 소리, 며느리가 무슨 소리 하면 하루 종일고 막 죽을 쓴다. 에? 시어머니들, 뭐든 며느리들. 뭐, 그냥, 무슨 소리, 약간 소리 해놓으면 그냥 친정 어머니까지, 아버지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매달려가지고 그냥 영광 굴비로 해가지고 그냥, 그냥 막 줄줄이 사탕으로 자기 딸 기운 줄만 알지 며느리 기운 줄은 모르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풍토가. 그 소리를 듣고 시비를 일으키는 귀. 그 귀 아니요. 예, 멀근이청이랑은 그 듣는 귀가 뿌리째 빠져버려야 된다니. 마음으로 들으라, 마음, 진리로. 응? 모습으로 보지 말고, 언어로 듣지 말고. 예? 그게 멀근이청 아니요? 귀뿌리. 평생 30년, 40년 죽노래도, 아이고, 큰 신님 막, 도가 높고, 뭐, 그냥, 굉장하다 이러면 그냥, 조실방장도 좋아서 궁뎅이가 북스푸스하고 아직 선빵에 앉아있으면 선 냄새도 안 나네, 영감쟁이. 그러면 그냥 저놈의 젊은 수자 그냥 날 못 오고 갔다고 그냥 차비도 주지 마라고 그냥 직접 영향이 오는 거야. 그렇지만 가서 우리는 푸푼 소리를 해주면 뒤에 재무 원주가 나오면 차비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것이 깃뿌리가 안 빠져서 그래. 큰 신이라고 가서 똥구녕 간질해주면 정보살 많이 해봤지 뭐. 갖다 많이 바쳤지 뭐 과자로 해가지고 옷 보따리로 해서 이불 보따리 해가지고 봉투 보따리 해가지고 뭐 응? 그렇잖아. 깃뿌리가 빠져야 돼. 그 공자도 60의 이순이란 말이 그 참 말이 그 참 굉장히 쉬운 말이야. 50에는 천명의 이치를 알았지만 깃뿌리는 안 빠졌어. 세상에 좋은 소리 나쁜 소리 귀에 들으면 그 파장이 엄청 싫이 공자 자신도 싫었는데 공자는 요순도 하나의 인간이고 우리도 요순이 다 될 수가 있고 하늘에서 어지린 자를 생명은 다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절대 평등한 똑같은 그 사랑의 자가 어지린 자에서 나오는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 공자가 그렇게 평생 동안 누구한테 대접받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사람 모인 데만 중국 구주를 돌면서 어떤 인해 사상을 그렇게 설교를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상가지고라 저 초상난 집에 개 같은 놈이라고 초상만 나면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 개들이 막 소장집에 몰려들지 않아요? 비 올 때 봐 개 냄새가 또 얼마나 나. 이 사람한테 쥐치고 저 사람한테 쥐치고 해서 도망가다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개는 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그 초상난 집에 자꾸 집을 뱅뱅 몰려들 막 공자가 먹혀들지도 않는 인의 설법을 사람들에게 포교하려고 그렇게 다니는 것이 그 당시 미워하는 사람들이 공자를 미워하는 사람이 상가지구라 그래. 상가지구. 초상집의 개라고. 그렇지만 공자도 자기 자신이 나이 60에
그때서 귀뿌리가 빠졌다. 60의 이순. 그렇잖아. 에? 60의 이순. 귀가 순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들어도 거기에 내 마음자리는 전혀 동의하질 않아. 에? 세상에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듣고 내 마음이 파장이 들고 동의하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냐 이 말이야. 응?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사우나 탕해가지고 때 팍팍 밀고 사우나에 앉으면 다 떨어질 것 같는데 모욕이 나온 순간은 조금 기분이 싸프하다면 또 부딪혀. 예, 또 부딪혀. 모욕하러 갈 때는 인상이 굳어졌지만 모욕하고 난 데는 얼굴이 조금 펴진 것 같아. 그놈 때 좀 벗기고 나오니까 땀 좀 좀 빼고 나니까. 그렇지만 또 나와서 부딪히면 또 상처를 받는다 이 말이야. 영감 잘해줬니 안해줬니 왜 통장이 부르냐 안 부르냐 뭐. 이순. 공자님의 이순. 예. 공자님의 이순. 총심소욕 불리거라. 예. 이순이 되니까 마음이 어디 집착된 게 없고 이리저리 마음을 써도 법도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열내 진구 무착처라.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내 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이 모습 있는 중생들이 탐진치로 파장을 일으키고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겨울에나 여름이나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우울증 뭐 전부 중생의 병 전체가 84,000 번뇌망상이 열내진구지. 열내진구 무착제라. 우리 마음자는 텅 비었기 때문에 열내진구가 붙을 데가 없어.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뿌리가 없고 무명이라는 것은 원죄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인정을 안 하니까. 에. 내가 자복 위에 앉아서 금강경 이치 딱 깨닫고 예, 그 이치대로 딱 앉아서 공부하면 일초지급이 어려지라 앉은 자복에서 바로 부처님 지혜에 올라가는 건데 예, 본래 불성이 항상 청정하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보면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파장이 붙일 곳이 없어. 유수 갱원 탁청열과 무슨 놈의 금강경 공부하고 따로따로 공부해가지고서 내 마음 번뇌를 예, 쫓아내고 그럴 게 뭐가 이제 원래 없는 건데, 에? 원래 없는 건데, 지가 만들어 자꾸 지으니까 그러지. 그리고 나서, 아, 군불견. 그대 보지 못했는가. 저번 했던 거 남는 거. 마루도장 이자 유오대. 내가 이 얘기하는 이 진리 마루에 최종적으로 도장 이자 여대 도무지 이자를 가져서 비유하되 이자라고 하는 것은 원이삼정을 불교의 원이삼정을 이자라 그래요. 범자의 저자는 이자입니다. 범자의 저자는 이자인데 저 똥글뱅이가 둥글 원석에 들어가지고 거꾸로 놓나 바로 놓나 뒤집어 놓나 저 모습이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범자의 범어에 제일 마음자리가 원만한 것. 그러니까 저걸 이제 지모라 해가지고 지혜의 어머니라고도 또 번역을 해요. 지모. 저걸 불교에서는 제 이자를 어디 완전히 다다 모든 것이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가장 원만한 자리, 에 끼우침이 없는 자리, 그걸 이자라 그래요. 예, 이 세상에 제일 원만한 자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깨달은 사람이고 부처님 마음이죠. 예, 깨닫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을 써도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분에 자기 어떤 집착이 따르기 마련이고 또 편벽되고 자기 나름대로 가진 생각을 가지고 자꾸 사니까 부딪히고 해가지고 상처를 받는데 저 부처님 같은 이자는 마음 이자는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저건 원만한 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저발경이라든가 쌍방쌍수로도 찾을 수 없는 그놈 동생동사 휴재설 그 마음자리와 같이 세상에 나오고 죽을 때 마음자리와 같이 살았지만 그 마음자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 불가사의한 그 자리를 깨달아갖고 유마거사는 배고깨중 황금날이라고 그렇게 살림을 차려간 유마거사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중생의 병을 알지 내 병을 앓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의 그 말씀 파장이 천지를 참 우레 같은 그 천지를 움직이는 그런 마음. 복지이면은 천당에 가고
굴사에 가서 공덕이 많은 쪽으로 양무제는 얘기를 했지만, 서쪽에서는 달마는 그런 것이 무슨 유의적인 것이지 무슨 공덕이 되겠느냐라고 양무제하고 했을 적에 양무제가 몹시 불쾌하니까 소림굴에 가서 9년 동안 달마는 면벽을 하지 않습니까? 면벽이 뭡니까? 침묵이지요. 침묵이지요. 우리 인간은 꼭 뭘 해야 되고 지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더 화려하게 크게 생각하고 그러지만 진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숭산 소림굴 자체가 달마의 모습이고, 설산 6년 고행 자체가 부처님의 모습이고, 예. 양자강을 건너는 그 양자강굴 자체가 달마의 청정 심 마음의 물이고, 부처님이 깨달아서 니전산하에 가서 모여간 그 니전산하의 물이 부처님의 마음속에 청정한 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과 물, 물과 산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어? 예. 근데 그 마음자리, 그 마음자리를 이 자를 가져서 비유를 해보지만, 총행 병분 야난들이라 종은 종대로 행은 행대로 아울러 나눠가지고 하지만 또한 분별하기 어렵다. 이 마음자리를 종의 행으로 중간으로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이것이 마음이다 저것이 마음이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자리를 좀 구분 지어보려고 해도 그 마음자리 그 자리는 모든 것이 있는 모습 없는 모습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비유할 수가 없다. 그 마음으로 부처님은 49년 동안 설법했고 그 마음으로 달마거사는 9년 동안 면벽을 했고 그 마음자리 하나 중생께 전하기 위해서 성철스님은 사카만 고무신에다가 누대기 한벌 걸어놓고 살았다며. 근데 돌아가신 데 보니까 컴퓨터니 뭐니 그런 것이 많이 나왔다 그래. 그 스님 방에 알건다 알고 계셨는가 봐. 그 마음자리 그 자리를 이 원만한 이자로 비유를 해도 또한 분별하기 어렵다. 아종 장자 청하야 내가 당신의 청을 쫓아서 하 일전어 하느니 한번 굴르는 말을 내리노니 하 일전어. 초이가 기산스님하고 추사 김정희하고 당신들이 원하는 글자를 내가 이렇게 지어서 올리노니 앞에 말들이 전체 다 합니다. 법피공선열식을 내가 이 법문으로 늘어놓는 법의 즐거움, 이 법의 즐거움의 이 공양. 그렇죠? 꼭 우리는 먹는 것만 고향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이 법문의 고향입니다. 또 우리 불자들이 잘 듣고 진지한 그런 모습도 또 고향이고,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물질적이고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에 있는 쪽, 이 금강경 얘기죠. 이게 법이, 예, 법문을 듣고 즐거함에 느끼는 그 환희의 고향, 그게 법피공이란 말이에요. 선열시,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쪽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기뻐하면서 그 깊은 선의 맛을 음식같이 음미하면서 깨닫고 텅 비어있는 이 마음속에 환희심을 내고 하는 것들이 법피공 선열식, 법의 즐거운 고향과 또 선의 즐거운 음식을 환장용 도철과 도리어 가져서 도철에게도 용납해 줄 수 있느냐 마느냐. 도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제일 욕심 많은 사람을 표변으로 도철이라는 짐승이 없, 짐승이란 도철이 있어. 끝도 한도 없어요. 에? 도철이란 짐승은 얼마나 흉치가든지 이상을 다 주고 다 있는 거 다 먹어도 싫어한 줄을 모르는 게 도철이다. 그러면 저건 욕심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불법 밖에 사람이, 불법 밖에, 예, 욕심으로.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이상 그 지컷이 다 되느냐 하면 그런 게 아니야. 응? 아비라는 짐승은 몸뚱아리가 수미산만큼 큰데 과거 전생에 욕심을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몸뚱아리가 수미산만큼 크면은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이 높이가 8만 유순인데 예,
욕계에 있는 수미산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산인데, 8만 유순이라고 하면 1유순이 80리인데 8만 유순이나 되면 그 얼마나 크겠어요. 이상에서는 없는 산이지. 그래 묘고산이라 그렇게 이름을 하는데 몸뚱아리가 그 수미산만큼 크답니다. 그, 응? 그 아비라는 그런 짐승은. 근데 먹고 먹으면 바늘구멍밖에 못해. 음식만 생각하면은 목에서 불이 막 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스님들이 바르떼를 씻혀가지고 그 씻은 물을 깨끗이 해가지고 그 물을 그 아기에게 줬을 적에 그 아기가 그 물을 받아먹고 생명을 유지한다. 그래서 스님들이 바로 닦을, 바로 물 씻을 적에 요만큼의 어떤 그 쌀 아래 티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예. 아차 세발수 여천감놈이 내가 씻는 이 바로는 여천감놈이 하늘에서 내려온 감노의 물과 같은 시여 아기 중 대령두포만 오늘 이 바로 씻는 물로 그 아기에게 주려니 다 이 욕심을 버리고 이물을 받아 먹어라. 온 마유라세 사바 온 마을에서 사바. 근데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게 소화가 안 돼. 근데 도철이라는 짐승은 저것도 아기만큼 욕심이 많은 그런 짐승인데 아기 같은 놈 글자도 아주 지지리에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골치 아프게 생겼잖아. 추사에게 주는 이 다시 당신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당신 반대 살림자 사는 그 욕심 많은 아기에게도 아기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이 선열의 밥이라든가 법피의 이 음식을 함께 고향할 수 있느냐. 이 무슨 소리입니다. 이 시를 당신만 알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일체 중생과 같이 의미하는 차원에서 유마거사가 모든 중생의 병을 대신 앓고 있기 때문에 환자지 자기 자신은 병이 없다는 소리. 또 이제 초이선사가 추사에게 주울 때 이 다시 이 내용의 뜻을 당신만 혼자 알고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도처리는 짐승하고 같이 함께 했을 적에 우리는 오늘 그 비로소 한 잔의 차가 유마거사의 침묵보다도 부처님의 설산수행보다도 소림굴에서 9년 면버가는 달마의 어떤 진한 비에 있는 마음하고 서로 조금 가까워지지 당신 혼자 알고 당신 혼자 즐기는 것은 그건 욕심이고 바로 그건 당신이야말로 청정한 도철이다. 이게 소중한 겁니다. 이런 말들이. 앞에 만사종래 춘서설 만가지 있는 봄에 눈 오는 것 같아. 있는 모습은 더덥다는 거거든요. 뒤에 이런 내용의 법문들을 당신 혼자 알고 당신 혼자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욕심이고 하나의 도철의 파장이다 이 말이야. 과연 당신은 법문 들을 수도 없고 둔해가지고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도철. 그렇지만 욕심으로 꽉 차 있는 도철이지만 원래 그 자리는 도철이니 악이니 그런 게 없잖아요. 도철이니 악이니 그런 건 다 업으로 돼가지고 거짓말이지. 한순간 법문 깨달으면 도철이도 달마 유마거사 우리 같이 다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해 주는 시 어떤 고품스러움은 정점이에요. 정점. 그런 정점. 이 내용의 시를 우리는 다는 알지는 못하지만 차를 먹으면서 이 시를 외워가지고 한번 응용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금강점 합시다 이제.